고티. 아, 그 정도,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엘든링을 꺾고 고티 5회 정도 받을 수 있다. 네, 매주 하나씩 게임 바구단 각 패널들의 취향이 듬뿍 담긴 게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고티 감별사 네. 쥐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쥐쥐가 가져온 게임 네. 미국 서부 사막을 배경으로 하는 다크 판타지 액션 RPG입니다. 네. 위어드 웨스트라고 하는 작품인데 사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간단하게 게임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서부극을 배경으로 하는 커터뷰 액션 RPG인데요. 이게 사실 서부극 하면은 약간 남자들의 약간 로망 이런 느낌이 있지만은 다크 판타지가 붙었습니다. 늑대 인간도 나오고 돼지 인간도 나오고요. 주술사, 막 불멸자 이런 컬트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부분으로 블랙타임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슬로모션이죠. 약간 영화 같은 연출을 막 이렇게 예, 느려지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듯이 네. 서부극을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종족들이 등장하는 다채로운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게다가 저는 아까 말씀하신 플레이 방식을 보고서 네네. 이 폴아웃 1이랑 2에 액션 버전이 나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좀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실제로 개발사에서도 공공연하게 그런 식의 개발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만큼 이 폴아웃 시리즈가 갖고 있었던 자유도, 다양한 선택지에 네. 따른 확실한 결과 보여주기까지 많이 가져와가지고 추억이라든지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은 훨씬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임이 네. 출시 전부터 기대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이름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제작진이 네. 아켄 스튜디오라고 하는 네네. 곳에서 이제 전 PD를 맡았었던 분이 나와가지고 개발사를 따로 차려가지고 제작을 한다라고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네, 제가 또 그래서 이 게임에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디스아너드 시리즈를 굉장히 재밌게 했었기 때문에 물론 장르는 많이 다릅니다. 그건 1인칭 잠입 액션 게임이었고 이건 이제 커터뷰로 완전 다른 게임이지만은 어느 정도 같은 좀 흐름을 갖고 있다. 그 특유의 그 약간 좀 센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디스아너드의 재밌게 하셨던 분이라면은 요 위어드 웨스트에 또 아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살짝 줄을 대봅니다. 네. 네. 왜 이 게임을 추천하느냐? 이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네. 자유도 부분을 꼽아주셨어요. 이게 자유도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되게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그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을 또 다양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예요. 사실 최근 게임에서는 잘 못 보여줬거든요. 말로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해놓고 나중에 가면 다 똑같고 막 이런 식의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선택지는 두 개일 수 있는데 결과물이 같은 게임들이 그렇죠. 많죠. 예. 예. 그런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이 위어드 웨스트는 좀 다릅니다. 그거를 바로바로 보여줘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가지고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자유도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네. 이제 유저가 선택하는 게 이제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시스템적으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보통은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당신의 선택이 이랬습니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위어드 웨스트는 일단 구성 자체가 그 챕터별로 넘어갈 때마다 바로바로 보여줘요. 당신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뭐 어떤 인물이 살아남았다든지 아니면 크게는 어떤 집단이 이게 존속이 돼가지고 그게 또 아예 세계관과 스토리를 확 바꾸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종족의 이 생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생존한다 하면은 그 후로 그 종족들이 계속 나오지만 만약에 모두 뭐 제거를 했을 경우에는 영영 볼 수 없는 아예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로 이 게임 내 배경에 확실히 관여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기도 하고 그것들로 인한 결과들을 보면서 또 다른 좀 나비 효과를 불러오기도 해가지고 최근작들 중에서는 너무너무 좋았던 점이 아닌가. 네.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른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가 네네. 말은 쉬워 보여도 사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구성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럼요. 그거를 매끄럽게 해나갔다고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네네. 사실 그걸 가능하게 했었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이 게임이 스토리 진행이 네. 옴니버스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옴니버스식 구성이 사실 조금 호불호가 타기도 합니다. 위어드 웨스트는 좀 다릅니다. 그냥 챕터 넘어갈 때마다 주인공이 바뀌는데 그 주인공들과 뭐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주인공이 나머지 네 명의 주인공들을 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자유도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스토리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억지스럽다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게끔
이제 개발사들이 많이 그 장치들을 준비를 해놨어요. 굉장한 자유도가 완성도 있게 갖춰졌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아주셨는데 네네. 혹시 그러면 게임 플레이하면서 약간 좀 아쉬웠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칭찬만 하면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전투가 뭐 몇몇 분들은 뭐 조작감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단조롭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확실히 맞긴 맞고요. 블랙 타임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조작감도 그렇고 단조로움도 그렇고 좀 약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좋아하시고 즐기실 수 있다면은 전투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전 블랙 타임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죠. 중간에 딱 느려지면서 네네네. 적들보다 내가 몇 번 더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게다가 이제 느려지면서 보여주는 그 연출이랑 그다음에 타격감들 빵 하면서 좀 뭔가 되게 화려하게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 너무 취향에 맞더라고요. 네, 아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점들도 상쇄를 해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고티감별사 GG의 추천 게임 미국 서부 사막의 네. 다크 패너지 액션 RPG 위어드 웨스트라고 하는 게임을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네. 총평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사 첫 작품이고 인디 게임이어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어느 정도 감안하실 수 있고 좀 새로운 거, 좀 신선한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강력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네. 고티 그 정도 가능합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엘든링을 꺾고 고티 다섯 표 정도 받을 수 있다. 한 4월의 게임 정도로.